올해 상반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어본 피싱 이메일 제목 10가지를 한 보안업체가 발표했습니다. 실제 피싱 이메일과 모의 피싱 테스트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공동 6위는 7%를 차지한 2017년 직원평가 결과 그리고 사내연의 정책 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듯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건데요. 특히 직원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직원은 물론 회사 임원들도 눌러볼 법하네요. 5위는 휴가나 병가 정책 개정 그리고 배송 관련 제목이 차지했습니다.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휴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을 악용해 열어보게 했고요. 적적한 사무실에서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쇼핑하는 분이 많은 탓인지 배송 관련 제목이 사내연애보다 클릭수가 많았습니다. 4위도 배송 관련 제목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배송 실패인데요. 저 같아도 제목을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바로 눌러볼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 긴급 보도자료 배포 그리고 이메일 비활성화 알림도 나란히 4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회사 관련 메일 제목이 나왔는데 이번엔 누구나 눌러볼 법한 제목입니다. 바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건데요. 특히 앞에 붙은 즉시라는 말이 궁금증을 유발한 거죠. 2위는 아주 간단하지만 무서운 단어인 보안 경고가 차지했습니다.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하고 싶은 이용자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불법적인 시도를 발견했다는 것과 계속 이 계정을 사용하려면 클릭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작정 누를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어본 피싱 이메일 제목은 즉시 비밀번호를 확인할 것인데요. 3위를 차지한 즉시 비밀번호 변경할 것과 매우 비슷한 제목이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빨리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해외 송금 한도 초과 통지와 경찰서 명의의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도 피싱 이메일 제목으로 유행했습니다. 메일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곧장 클릭했더라도 파일을 내려받지 않으면 악성코드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항상 의심 또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정보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